자, 중요한 것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인데요. 몇 차례 어떤 형태로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인연으로 공천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고 또 후보들 면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가장 힘이 셀 때, 그러니까 3월에 당선이 되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네. 그리고 고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마크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래 엄청 충격을 받는데 윤핵관 이제 신윤핵관 이철규가 붙으면서 그또강 권성동이 붙으면서 네. 예 강원지사에 대한 영향이 이제 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전진석,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권성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된게 알아서 충성한 게 아닌가. 여사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태. 그리고 본인들은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 권성동. 네, 그렇죠. 근데 그때 김진태는 법사위원장이었어요. 태극기 부대입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 충성하지 않으면 컷오프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담요를 덮고 갔다는 얘기는, 들고 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여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진태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여사가 가서 용서를 해달란다고 해줬겠어요? 내가 볼 때는 경선을 붙여준 거는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네.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뉴스토마토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고 내용도 맞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여태까지 진실을 얘기한 게한 개도 증거자를 낸게 없습니다. 녹취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예. 무슨 김건희 여사가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가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 박형관 기자에게 이준석 대표가 내가 말씀드린 건 내가 가서 두번간 건데, 거기. 나도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본인이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명태균 대표한테 들은 전언을 박형관 기자에게 해준 거거든요. 강혜경 씨가 저한테 들은 전언 같고, 예? 아까 뭐 점술사라 했나, 뭐라 했나? 주술사. 주술사. 강혜경도 그렇고 김태열도 그렇고 그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거는 거고요. 김태열하고 둘이서 짝짝꿍인데 뭐 명태균이라 해야 안 잡혀갈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이면 김태열 같으면 강혜경을 횡령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강혜경이나 김태열 그렇게 두둔할까? 김태열이 갖다 땡겨 쓴 돈이 많을 건데. 하여튼 그거는 별건으로 예. 일단 왜냐면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그래서 위해서. 시청자를 이해해 줬기 위해서 간단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 두번간 거는 아크로비스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갈때 내가 갔어요. 근데 나도 거기 스포츠 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김진태 지사가 네. 원래는 컷오프 되고 황상무 후보로 결정이 됐던 그래서 게뭐 이렇게 돌았다고 그러더라고. 뒤집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결정적인 거. 예. 어떻게 해서 그거는 경선에 참여하게 내가 된 거예요? 그거는 볼 때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장은 누가 줍니까? 이준석 대표. 아니, 본인은 또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정진석. 예.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준석이 아까 김건희, 뭐 김종인, 뭐 명태균이라며. 예. 그 자기들끼리 안에 파벌이 있었겠죠.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자기 체육시설 어딘지도 모르고, 네. 아, 그러나, 운동시설이라고 물어봤으면은, 그러니까요. 예, 아, 답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잘못 물어봤습니다. 운동이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네. 김진태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그 국회에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맞습니다. 김진태 당시 국회의원이 그 윤 총장 후보자를 향해서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강하게 질타를 했죠. 예.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학력과 관련해서 세게 질문을 정말 하고 드자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 후보자는
아내가 뭐 그런 거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굉장히 네. 예. 되게 아픈 포인트를 딱 예, 집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김진태 지사를 그렇게 싫어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명태균 씨는 저희 보도가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준석 의원한테는 똑같이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이준석 의원이 들려줬었어요. 네.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 담긴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뭐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예. 예. 그럼 뭐 본인 말을 뒤집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좀 해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진태 강원지사는 반론권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경선 기회는 단식 농성을 통해 얻은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저도 봤는데 네. 이거 죄송하지만 이 반론을 듣고 굉장히 네. 그 우리 표현으로 뻘하게 웃었습니다. 네. 빵 터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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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계속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앞으로 공천 때가 되면 여의도 바닥은 다 단식농성 천막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인산인해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국회 앞마당이 그럼요. 다 단식농성 텐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식을 하면 얻을 공천을 수 있고 공천을 주니까. 받을 네. 수 있으니까 경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설명을 듣고 아 그랬겠다라고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곤궁한 처지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데 어쨌든 반론권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윤한홍 당시 그 이것도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네. 경남지사 후보가 원래는 윤한홍 의원이 본인이 KBS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출마하고 싶다. 그리고 네. 경남지사가 꿈이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절이 됩니다. 네. 예, 좌절이 되고 박완수 지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그 명태균 씨가 박완수 손을 잡고 아크로비스타에 예. 가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소개시켜 준 거죠. 예, 네.